쉬었다 하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쉬어. 일로와, 풍경 일로와 봐. 먹자, 간식 먹자. 지금도 간식 먹을 거야, 일로와. 어? 일로와. 간식? 찐득이 여기 많아. 일로와, 아이, 그거 물고 와. 풍경 일로와. 맛 없어? 오늘은 나무를 좀 많이 뜯으려고요. 너무 나물이 많아가지고요. 사과요. 사과 맛있어요. 아직도. 숙부쟁이란 나물인데요. 이 향이 좋거든요. 많이 이 나물은 시중에 그렇게 판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재배해서 이거 귀찮으니까 재배해서 뜯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어렵거든요. 어르신들도 요즘은 나물 캐서 안 팔라 그래요. 힘들다고. 그지? 너 초콜릿 그만 먹어. 너 안 줄 거야 이제. 자꾸 묻어서 안 돼. 일로 와. 맛있어. 하지 마요. 네? 하지 말라고요. 안 돼요. 아이고 뭐야. 너 이빨 조금. 야, 너 야, 날카롭다. 야, 너 그래 날카로워 이빨이 생각보다. 그래도 자연을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는가. 너는 복이 많은 거야. 어? 그 아이들은 아파트 안에 따뜻하긴 하겠지만은, 응? 자연의 자유가 없잖아. 그지? 너는 내가 한 번도 묶어본 적 있어? 평생? 네 평생 태어나서 목줄 한번 해봤냐고. 이게 뭐야? 찐덕이 있다. 에이. 네. 응? 네가 너 목줄 한번 해봤어? 응? 네 태어나서 1년 됐지 너 태어난 지. 스님한테 감사하고 살아. 응? 그렇지? 감사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서 뽀빼달라는 게 아니야. 으흐. 이거는 너 조금 이따 줄 간식이야.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돼. 내가 아까 네 초콜릿, 네 강아지 초콜릿 줬는데 네 안 먹었잖아. 응. 안 먹고 네 묻었잖아. 네 배불러서 그러는 거잖아. 먹을 거야? 계속 물고 간다. 여기 이제 2%가 늘었고요. 일본이 이제 2% 정도가 있었어요. 제 영어로는 뭐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또 일본어는 조금 할 줄 알거든요. 이마카라 시고토 하지마리마스 이렇게 한다. 닝고 오이시. 네?
원시 됐어요. 기본값 또 됐을까? 개꼬 됐을까? 우렌시 우렌시 됐어. 뭐 댕기 뭐 이시 날씨도 좋고 가오리 뭐 요이 가오리 닭가라 교환에 이쇼 겐메이 벤쿄 시마스 아 벤쿄가 아니래 이쇼 겐메이 하다라키마스 기모찌 이 대셔네 오 이누상 찐득이야 너 자, 자 너는 너는 안 깨서 잘 자잖아. 왜또 답답이 들이대노? 무슨 심보냐? 갑자기 들이대는 심보가? 뭐 어쩌자고? 왜? 왜? 아 싫어. 왜? 부담스럽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너도 부담스럽지 나도 부담스러워. 지 초콜릿 물고 가서요. 지금 땅 파고 있어요. 땅 파고 있어. 가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러지 마라. 어? 그러지 말으라고. 이 나물들은 다 야생으로 나는 거예요. 제가 심은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야생으로 난 거, 그냥 뜯어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숙부쟁이요. 풍경아, 그만 훔쳐라. 뭐지? 여기다 깔고 자. 여기 자, 여기서 자. 이거 내가 내거네 양보할게. 여기 자거라. 응? 마대에서 자. 이렇게 코 해, 요렇게. 아이고 내 하지마 야니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억수 친한 척 하더라 부담스럽게 니가 그럼 남을 뜯던가 같이 계속 놀자고 마면 여기 숙부쟁이 야야야야야야야야 풍경아 풍경아 야야야야 이렇게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쪘어 이거 이렇게 니가 자꾸 그럴래? 이렇게 하면은 네가 그러면은 네 신임을 네가 잃어. 어? 내가 너를 위해서 간식까지 챙겨가지고 네가 뭐 일하는 것뭐 있냐? 방해하는 거 말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라 간식까지 챙겨오는데 네가 말이라 어? 강아지로서 그러면 안 돼. 너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야. 알았어? 응? 견도라는 것도 있다. 인생에 도가 있지만 견도라는 것도 있어. 강아지가 응? 주인한테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밥을 챙겨주고 말이라. 응? 니를 나름대로 내가 신경을 써주는데 네가 그럼 되는가? 신발이나 물어가고 막 그래 올챙이나 훔쳐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가? 살생은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럼 다음 네가 그럼 지나하고 싶으면 이건 아니다 이거지. 네가 앉아 마마. 됐어. 여기 뭐 이거 뭐야? 여사 여기까지 뭐 잘못했다고? 그럼 어떻게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 도리를 지켜 조심하고. 그 네가 그리고 강아지들 순놈들은 보니까는 이쁜 여자들 이쁜 강아지 보면은 그거 뭐집 나가서 거기 살더만. 너도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나. 난 너가 다른 여자, 이쁜 여자 있어. 니 가고 싶다 그러면 내 보낼 거다, 나는. 미련도 없다. 응? 알았나? 눈물 흘리지 말고. 너가 아버지도 그래 했고. 응? 그 사랑을 쫓아갔잖아. 넌 스님처럼 이렇게 외롭게 살수 있어? 독신으로? 너 독신으로 외롭게 살수 있냐고. 넌 독신을 할수 있냐고, 니가. 독신을 할수 있냐고.
확실하게 말해.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 약속한 거야? 약신해? 약속했어? 독신 살겠다고? 그래 뭐 한 번씩 연애하고 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얼른 갔다 오거라. 가서 자지는 거기서 완전히 네가 있잖아. 거기 살다가 네 잘못하면 나쁜 사람들 만나면 네 어찌 되는 줄 아나? 특히 여름 조심해야 된다. 알았어? 아직 한국은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시골은. 내가 차마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네한테 충격 줄까봐 내 말을 못한다. 아이고 살려. 아이고 날 살리소. 그만. 여기까지. 야, 너 어디까지 할 거야? 하지 마. 너가 강아지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다 가려면, 어? 스님 곁을 떠나가면 안 된다. 알았어. 나 잘 장난친다. 너 스님 곁을 떠나가면 안 돼. 네가 알아? 나처럼 너한테 자유를 주는 사람이 어딨냐? 너 타치를 하냐? 방에다가 내는 게 아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 하니까 인간이 괴로운 거야. 뭐 다른 데 있어. 인생이 뭐 행복이 뭐. 우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택배를 주고 가셨는데. 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보내주시면 바로 집까지 여기 우리 집까지 딱 갖다 주시거든요. 우체국 최고입니다. 우체국 최고예요. 이렇게 많이 근데 보내주시면 이거 어떡해요? 이건 행주예요, 행주. 청포도, 바나나, 골든 키위. 나 어쩌죠? 좋아서. 천혜야! 이거 뭐예요, 도대체? 배. 로드 바나나 또 있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지?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쩌죠, 이거? 이거는 토마토까지 보내주셔. 완수 토마토. 자연. 왜 박스가 세 개 나왔지? 하고요. 견과류. 그 다음에 라면도 보내주셨고, 이거 저기 크림백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내가 조금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셨. 정말 필요한 거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아지의 그 뭐지? 이런 간식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빨에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거. 어머나, 간식 많이 보내주셨는데? 블루베리 칩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그리고 강아지용 이게 유산균도 있나봐요. 도시는 뭐 달라요? 도시 강아지는 다른가요? 이렇게? 아이고, 저는 이런 것도 못 먹여봤는데 이렇게 강아지 껌도 있네요. 강아지하고 저하고 오늘 이렇게 간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드릴 건 없고 나물 좀 캐서 보내드릴게요. 행복하십시오. 저렇게 바꿔서 저도 모른 척하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홍경아 일로 와. 홍경아 일로 와. 너무 추워. 비 많이 온다 너무. 너 오늘 저기 너 고객이 니도 주라 니 주라고 이 간식 보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맛있네. 유산균이 많이 들어간다. 먹어라. 너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 아우 뜨거. 난 지금 뺏어 먹을까 싶어서 숨어서 먹습니다. 우리 강아지 거고 제 간식도 갖다 주셨어요. 바나나하고 작년에 이 소화기 보이죠? 아니,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는 사이에 불이 붙었더라고요. 다른 데로 옮겨 붙어갖고. 되게 놀래가지고요. 지금은 소화기 한 세 대 갖다 놨습니다. 그때는 내 주변에. 청포도 하고. 철량인지 그거 하고 토마토. 토마토도 맛있게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밭에 태비밥 넣어서 심은 그 맛이 나요. 하나 더 먹어? 오늘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겠어요. 생전 안 사주던 간식을 주니까. 간식이라고 하면은 뭐 오뎅? 그리고 강아지 껌 사서 줬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초콜릿 있더라고요. 그 누가 주셔갖고 그거 좀 줬죠? 네. 이게 완숙 토마토인데 조금 더 놔두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홍경아 너는 이제 그만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나는 난 견과류도 받았어. 하루에 그 견과류 이거 한 봉다리 먹으래. 너는 많이 먹었잖아. 넌 벌써 내가 어두워. 너 하나 먹어도 괜찮을라나? 응. 어딨어? 이거는 내 거야. 호두는. 응? 호두는 내 거라고. 너 그러면 이거 하나 줘? 야, 너 비 오니까 비 맞았지? 개비진 줄 안다. 밥, 주먹밥 한 그릇 조금밖에 안 먹었어. 에? 맛있지? 견과류 너도 잘 먹는구나. 그래도 넣을 거 없다? 없다? 아, 뜨거워. 그래, 이거 뭔 말인가? 가. 나가지 마. 이제 풍경아 나는데 나는 방에 가서 간식 마주 먹을 거고 풍경이 너는 이제 네 방에 가 있어. 나와. 나와. 풍경이도 나와. 나는 이제 갈 거야. 좀 심방에 가서 좀 간식 마주 먹어야겠어. 불도 다 뗐고.